꾸준히 유지한다면 오랫동안 경기장에 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야, 그러지 않으면 좀 두 팀 모두 변화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펼칩니다. 네, 지금 양쪽의 측면에서의 이 격전지 자 일단 끊어냈어요. 이승기. 이승기가 오른쪽 경기로 7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습니다. 네, 자, 잘 들어왔어요. 박호 들어옵니다. 박호 오른쪽으로 접으면서 자 끌고 들어가고 살짝 뒤로 빼줬는데요. 오른쪽 헤드로 일단 앞쪽에서 끌어내고 있는 서령우. 박호 자 등지고 크게 잘 돌아섰어요. 김민준 첫 번째 터지가 있습니다. 김민준 박호 연결 왼쪽으로 서령우 쪽으로 갑니다. 원두재가 중앙으로 자 바코처럼 봤습니다. 오른쪽 잘 열어줬어요. 김태환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고 분명 이제 동쪽 볼넷 역쪽 골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인을 더욱 더 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 바코가 끌고 들어가면서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밀어냅니다. 두 번의 인터제어의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추가 골을 올릴 수 있는 울산의 좋은 기회였는데요. 네. 이걸 다 전북이 막아냈습니다. 네, 파포스로 지금 돌아가면서 힌터즈의 자리. 코치의 모습도 보였고요. 한교훈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는 김상식 감독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결국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패스가 원활하게 풀렸고 경기까지 잘 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코가 오른쪽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코. 바코. 자, 빠졌어요. 힌터즈.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힌. 자 송봉근 골키퍼가 그렇죠 정확히 온사이드 파고 들었고 하고 있습니다. 굴투이스가 아직 내려가지 못한 상황에서 볼을 따내주고 바코 쪽으로 연결 내려가고 있는 굴투이스. 고명진 자 이렇게 끌고 들어올 때 공간이 꽤 넓게 만들어져 있으면 골키퍼에게 빠르게 연결. 결국 그 어느 팀이든지 최근 어떤 K리그 분위기에서는 전북에게 상대 전적에서 앞서지 않고서는 우승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부산도 마찬가지죠. 자, 좋아요. 잘 들었어요. 박호입니다. 박호와 주고받는 패스. 고명지 선수가 일단 투입이 됐는데요. 자, 박호입니다. 박호 들어왔어요. 박호. 자, 박호와 돌파하고 있습니다. 박호 열렸어요. 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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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6탄 방어. 박호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만 득점 추가하지 못하는 울산입니다. 네. 이청용이 전진 패스. 박호. 오른쪽 김태환을 봤습니다. 자, 김태환 왔어요. 김태환 살려냈어요. 김태환. 김태환 옵니다. 김태환. 김태환의 크로스 높이 솟구치면서 코너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청용 올라갑니다. 반대쪽으로 질러 박호 먼저 잡습니다. 박호 때릴 듯 하다가 뒤로 빼주고 서령우 이용에 막혔습니다. 서령우의 왼발 슈팅. 조현우 골키퍼가 꽁충팁니다. 자 잡지 못했습니다. 울산이 먼저 볼을 자 박호가 내려와서 이제 볼을 잡아내고 자 올라갑니다. 선수의 투입이 또 신의 한 수가 됐다면 홍명보 감독의 이청용 선수의 투입도 짧게 주고 돌아서면서 힌터제어 볼을 계속해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원두재가 네, 선택한 바로 온데 조윤우 선수가 또 네, 가볍게 잡아냈고요. 네. 공수 전환의 스피드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스피드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네, 빠른 공격이 되지 않으면 그냥 밸런스를 유지한 네. 네, 원두전 선수를 전. 하지만 전반이 끝나기 전에 힌터저의 동점골이 나왔고요. 후반에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투이스의 헤더골로 울산이 3-2 제 역전에 성공한 가운데 교체옷이 됐습니다. 자 일단 쿠니모토가 투입이 됐습니다. 두 번째 교체 카드를 활용하는 김상식 감독의 전북입니다. 자 박호 빠졌어요. 박호. 박호가 중앙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호 어느 쪽으로 아크 쪽으로 밀어내면서 볼 뒤쪽으로 순간적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김태환 쪽으로 넘겼습니다. 강한 낮은 크로스 넘어집니다. 걷어내고 있는 불투이스 철통방어를 하고 있는 불투이스. 그리고 왼쪽 측면으로 이번에 박호가 올라갑니다. 자 박호 어느 쪽으로 힌터제가 전방에 있는데 끝까지 따라가면서 볼을 따내고 있는 이용. 아 이용도 타 보니까 좀 오늘 일루체코 선수의 슈팅도 좀 찾아보긴 어렵네요. 네. 불투이스가 정말 수비 쪽에서 많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자 뒷공원 쪽으로 이동준 살아 있어요. 이동준 이동준이 갑니다.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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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아 여기서 박호 선수가 뒷공원으로 빠져들어가듯 네. 스피드를 살려준 패스. 자 한번 바로 자 바로우가 짧게 주고 걷어냅니다. 박호가 올라갑니다. 자 박호 그리고 자 이동준 맞습니다. 이동준 이동준 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시즌 두 번째 현대가 더비 홍명보 감독의 울산이 전북에게 4-2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 그리고 순위가 1위로 올라갑니다. 네.